헤이든 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터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초보자를 위한 영상으로 제작되었지만 입문자가 따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중급자용으로 영상을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패션 도식화를 그리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입문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패션 도식화 영상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티셔츠 도식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이미지를 선택 후 오른쪽 패널에서 투명도를 50%로 변경해주세요. 단축키,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한 뒤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사진 정중앙에 안내선을 만들어주세요. 사진과 안내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레이어 패널에서 자물쇠 모양을 클릭하여 현재 레이어를 잠근 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레이어가 추가된 후에 펜 도구를 선택하고 획 두께는 0.5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Alt키와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한 뒤에 넥포인트에서 시작하여 도식화를 그려줍니다. 이때 선의 마무리는 반드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야 합니다. 그 후 넥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하여 옷의 아웃라인을 따라 계속 선을 그려주세요. 선을 수직 수평으로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서 그려주세요. 외곽선을 모두 그린 뒤 다시 라운드넥을 그려줍니다. 이때 정확히 시작점을 맞출 필요 없이 아웃라인 밖에서 시작하여 라인을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선이 수평이 되도록 마무리해주세요. 바인딩 상단을 그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웃라인 밖에서 시작하여 그리시면 됩니다. 바인딩의 하단은 단축키를 활용하여 복사해주세요. 암홀도 마찬가지로 아웃라인 밖에서 시작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단축키 O를 누르고 Alt키와 함께 정중앙에 있는 안내선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반사 대화창이 나오는데요. 대화창에서 세로를 선택한 뒤에 복사를 클릭해주시면 도식화가 반전되어 반대쪽에 복사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도구 툴에서 도형 툴 바로 아래에 있는 연결 도구를 사용하여 양쪽 선을 연결해주세요.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나누기를 선택해 주시면 아웃라인 밖에 튀어나와 있던 선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축키 A를 눌러 직접 선택 도구로 변경한 뒤 넥 라인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합치기를 눌러주시면 라운드넥 안에 있던 선들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셔츠 도식화에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도식화를 선택한 뒤 색상 패널에서 흰색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전체 도식화를 선택한 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 오브젝트를 앞에 붙입니다. 오른쪽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합치기를 선택한 뒤 획 두께는 1.5포인트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7의 색상을 모두 없애주시면 티셔츠의 아웃라인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넥 부분의 디테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도식화를 선택한 뒤에
컨트롤, 시프트, G를 눌러서 그룹을 풀어주세요. 넥 라인을 선택한 뒤 알트,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수직으로 그림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서 그림을 한 개 더 복사합니다. 먼저 왼쪽 도구 패널에서 없음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슬래시 키를 눌러 치를 없애줍니다. 단축키 A를 눌러 직접 선택 도구로 변경 뒤 딜리트 버튼을 눌러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선을 지워줍니다. 아래 선을 선택 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살짝 드래그합니다. 이제 위아래에 있는 두 개의 선을 모두 선택한 뒤 오른쪽 획 패널에서 점선 사용을 클릭합니다. 이때 점선은 0.3포인트, 간격은 1.5포인트로 변경합니다. 두께 변경을 클릭하고 마우스 휠을 돌려서 두께를 변경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4개 폭보다는 꼭 더 크게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된 점선을 선택하여 아래에 있는 4개까지 Shift키를 활용하여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활용하여 점선을 맨 뒤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넥과 점선 두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다음 마우스 우클릭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남은 부분도 동일하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제 립 디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립 디테일을 전체 선택하여 라운드 넥 부분으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바인딩 스티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과 마찬가지로 바인딩을 선택하여 복사한 뒤 칠을 없애고 영상처럼 양쪽에 선을 지웁니다. 남은 선을 선택한 뒤 획 패널에서 점선 사용을 클릭, 두께는 0.25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이때 점선은 2포인트, 간격은 1포인트로 변경합니다. 스티치가 완성되면 바인딩의 위아래 양쪽 끝부분에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티셔츠의 안쪽을 표현하기 위해서 면을 선택한 뒤 색상을 좀 더 어둡게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매와 밑단에 스티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P를 눌러 펜 도구로 변경한 뒤 획 두께를 0.5포인트로 변경합니다. 패널에서 점선 사용을 체크한 뒤 점선은 2포인트로, 간격은 1포인트로 설정합니다. 펜툴을 이용하여 소매의 스티치를 그립니다. 그 다음 스티치를 선택한 뒤 단축키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옆에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소매도 동일하게 복사하기 위하여 스티치를 모두 선택한 뒤 단축키 O를 누르고 Alt 버튼과 함께 정중앙에 있는 안내선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반사 대화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로를 선택한 뒤 복사를 클릭해주시면 반대편에도 스티치가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밑단 스티치를 그리기 위해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점선을 그립니다. 점선을 복사한 뒤 두 줄 스티치로 만들면 이제 도식화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티셔츠 패션 도식화는 헤이든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다운로드하세요. 헤이든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디지털 패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